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 장도 약간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이 살짝 올랐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요 정도면 뭐 큰 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오른 만큼 딱 코스닥은 내렸네요. 0.46% 45%. 네. 충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고점에 대한 경계감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우리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중국도 좀 조정을 받았고 미국 네. 증시도 사실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에서 약간 이제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 지금 뭐 68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5만 지난달에 55만에서 이번 달에 68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만약에 100만 이상이 신규 고용이 됐다. 그렇게 많이요? 만약에. 네, 그랬다 치면 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또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뭐 지난달처럼 막 30만, 40만 이렇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야, 이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이러면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고점 부근이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몸을 사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3,286포인트. 네. 어제는 이제 꾸역꾸역 3,301포인트로 끝났는데 꾸역꾸역 3,300을 맞춰놓고 끝났는데 3,300을 못 맞췄군요. 오늘. 네, 오늘은 지키지 못하고 네.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뭐 최근에 반도체 쪽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반도체 쪽이 오늘 강하게 또 올라와 주면서 네. 4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22포인트. 뭐 코스닥은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코스피처럼 막 신고가를 계속 가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는 좀 더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런데 뭐 4포인트 올랐어도 상승 종목수가 600종목이고 하락 종목수가 670종목, 690종목이었으니까 내 종목은 좀 안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로 뭐 어떤 친구들이 많이 오르고 어떤 친구들이 좀 안 좋았습니까? 오늘 뭐 게임 쪽 괜찮았었고 네. 뭐 반도체 쪽 코스닥은 반도체 쪽이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쪽이 괜찮았고 오늘 은행주들이 중간 배당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자동차도 오늘 뭐 현대기아차 중심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진 않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약간 경계감을 주고 있는 지표들 몇 개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경계감을 주는 지표들. 네네. 아, 걱정되네. 뭐예요? 아, 그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네. 막, 아,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박살난다 이건 아니고 네.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온 오늘 보고서인데요. 네. 부채 한도 이슈. 부채 한도? 네. 미국. 네. 미국 이제 부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의 부채 한도요? 맞습니다. 네. 부채 한도를 정해놨는데 이게 계속 이제 유예 하다가 이제 만기가 다 이렇게 유예하겠다는 기간에 만료일이 다가오는 거죠. 7월 31일인데. 아,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 아니라 기간의 연장이 끝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채 한도라는 게. 네. 네. 부채 한도라는 게 미국은 계속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또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꼼수를 쓴 게 이거 기간을 연장하자. 그 연장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갚아야 될 기간을 연장한다.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부채 한도를 결정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부채 한도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빚이 90만 원 있어. 근데 계속 빚을 내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지어야 될 최대 금액인 100만 원. 이거보다 빚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렇겠죠. 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 그 빚을 지는 걸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하자.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결정을, 그러면 115만 원이 또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늘려야지. 130. 또 늘려야 돼. 네. 또 늘려야 돼.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네. 정치권에서 맨날 싸우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 이렇게 이게, 무작정 늘리면 안 된다. 그렇죠. 뭐 공화당에서 늘리지 마라. 민주당에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요거 결정하는 시간을 유예하자. 아. 2년 뒤로.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자. 아, 그래요? 미국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네네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울 거거든요. 네네네.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었습니다. 2011년? 2011년. 그래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1년에? 2011년도에. 그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11년에 좋았죠. 네? 결혼 전이셨죠? 좋았죠. 그렇죠. 아, 네. 좋았는데. 2011년. 저도. 달콤. 그때 2011년은 어떻게 기억되시죠? 우리 저는 지금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아, 달콤하셨겠네요. 네, 거제도로 갔어요. 거제도? 네. 네. 저는 이제 대구에 있었으니까 거제도가 가까워서 네. 휴가로 거제도로 갔는데 전화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리스 남유럽 재정위기 이거 빵 터져가지고. 아, 회사에서? 네, 손님한테 전화가 막 네네 막, 막 그랬을 때 이때가 그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네. 굉장히 큰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인프라 법안 네. 이거를 이제 합의를 통과 아닙니다. 네. 합의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원 하원 다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안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겨우 막 깎고 깎아서 4분의 1 토막 내서 합의를 봤는데 이것도 쉽게 합의를 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또 유예하는 겁니다. 부채한도 어떻게 하지 말고 한 2년만 더 연장하자. 이렇게 해야 시장에는 충격이 없는 그런 거고요. 네. 일단은 이런 것들 지금 인프라 법안이 끝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면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인프라 법안의 규모가 적어지면서 조금 실망했죠. 네. 그게 어디에 안 좋냐. 경기 민감주에 안 좋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하고 뭐 땅 파고 도로 짓고 뭐 통신망 깔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규모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수혜는 좀 덜 받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을 공화당이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너희 재정 조금만 써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정부의 재정이 줄어들면 여기에도 이제 그 경기 민감주에는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아마 7월부터는 이게 만기가 7월 31일이거든요. 네.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이즈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부채 한도 이슈가 있다는 네. 게 하나가 있고 또 걱정되는 지표 소개해 주시기 전에 아내분이 거기 안 가셨다, 거제도 가본 적이 없다는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닌데 아내분 맞으시죠? 네. 네. 통영 지나서 거제도 갑니다. 아, 확실합니까? 안 가보셨죠? 네, 그 기억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네, 거기 또 자칫 작은 제가 문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을 보는데 전화가 막 한 20통 왔어요. 네. 그래서 막 너무 정신 없어서 혹시 헷갈리셨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려되는. 지금 오늘 중국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중국. 네, 중국이 좀 하락을 했는데 네? 뭐 딱히 큰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오늘 뭐 나온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월드뱅크에서 지금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8.5% 네. 기존에 이제 8.1%에서 0.4% 포인트 올리긴 했는데 내년도 전망은 5.4%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네. 뭐 이제 뭐 기저 효과도 있을 네. 거고 그 전에 뭐 작년에 안 올랐었던 것이 올해 8% 되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네. 그 갭도 굉장히 크고 지금 중국의 경제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보다는 안전.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부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기 때문에 네. 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부채 문제 뒤로 밀려서 성장률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긴축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때 우리는 막 뭐 100bp씩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중국은 한 두 번 내리고 말았거든요. 금리를? 네, 금리를.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정 확장을 별로 안 했다고요? 그렇죠. 확장을 많이 안 했습니다. 에. 그래서 대출대 금리가 지금 14개월 때 동결이긴 하지만 크게 네.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여전히 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를 못 낮추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뭐 긴장하신 상황 아니죠? 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자꾸 지금 뭐 헷갈리시고 다른 생각이 혹시 지금 빠져 계신 건 아니겠죠? 거제도에 맞나?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거제도. 만약에 거의 거제도 그분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 2011년도는 제가 네. 확실히 결혼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에 좀 집중해 주세요. 네. 네. 뭐 합법적입니다. 틀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하죠? Concentrate on broadcasting. 네. Please.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당분간 부채 문제 때문에 월드뱅크의 그런 보고가 좀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5월에 중국의 공업이익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뭐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공업이익이 83.4% 증가했는데 네. 이게 많이 증가한 건 맞긴 해요. 근데 2월 달에 한 170%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치를 보면 106%거든요. 평균이? 네. 와. 뭐 코로나에 수혜를 많이 받았긴 했죠. 그런데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게 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는 이익 증가폭이 둔화되는 거다. 이익 증가폭이 둔화되는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 네네네.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전 더 이상 그 가정에 네. 이제 관심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아서 하세요, 그 네. 부분은. 원재료 가격 상승.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진 축소.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원재료 가격이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수요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중국 경기를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시각이 좀 있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런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펄 어비스가 와 뭐 엄청 올랐습니까? 이거 아침에 이야기했었나요? 아침에 잠깐 했었습니다. 아, 잠깐. 판호가 뭐 났습니다. 났다. 네, 펄 어비스가 판호 발급 그 검은 사막 M 모바일 게임인데 네. 요게 판호를 신청해 놓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판호가 났다라고 해요. 이 작년 12월 달에 서머너죠. 컴투스의 서머너가 생뚱맞게 갑자기 판호를 발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소식이 없었어요. 네, 네. 그 이후에 2월 달에 룸즈라는 게임이 판호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사실 잘 모르는 게임이어서 무슨 게임이요? 룸즈. 룸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들?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로 적혀 있던데. 룸즈. 저는 네. 서머너즈 하나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뭐 가운데 하나 껴 있었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판호는 잘 안 나왔었는데 네. 판호가 발급되면서 오늘 뭐 장중에 한 24%까지 올랐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네. 꽤 오랜만에 이제 발급되는 거여서 펄어비스에 따르면 이제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사 여기서 이제 판호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검은 사막 모바일을 포함해서 43건에 대해서 외자 판호 발급을 했다. 외자 판호 이제 외국 기업들 이제 판호를 발급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기대작 이라고 합니다. 네. 모바일 게임 순위 3위로 현지화하면 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직접 서비스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텐센트 이런데 또 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껴서 하는 거죠. 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껴서 하는 거라서 뭐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직접 네네네네. 진출하는 게임 회사는 잘 없습니다.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이 47조 규모 세계 최대 시장이거든요. 47조. 판호가 사드 그 보복 이후에 거의 안 나왔었는데 네? 지금 서머너즈와 천상의 아레나인가 그거 하나 나오고 지금 뭐 큰 기업으로는 이제 두 번째 나온 네? 건데 앞으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넷마블 네. 리니투 레볼루션 이런 것들도 지금 2년 넘게
기다리고 있군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작 게임들이 판호를 발급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감 커질 수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게임 업종에 관심이 많아서 게임 참 좋아하셨잖아요. 아니요, 저희 와이프가. 아, 또 네, 저는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와이프 얘기가 나오네. 네. 아, 불안불안한데 아내분이 네. 와이프죠? 네. 아내가 와이프입니다, 영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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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그, 따로 아니고요. 네. 저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게임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네. 진짜 중국은 한국에 못 따라왔었는데 한 2, 3년 사이에 이게 역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의 뭐. 기술이 워낙에 네. 이제 빨리 올라와서 지금 뭐 우리가 게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출시한다고 무조건 대박이 터진다? 옛날 얘기죠. 네, 그럴 이제 보장은 없다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것도 좀 리스크할 수 있다.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놓는다 무조건 대박 나고 이건 네, 옛날 얘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오늘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이라는 대작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딘. 네, MMORPG에서 리니지를 잡겠다. 네, 서울시는 버스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오딘 막 크게 랩핑해 갖고. 네, 광고 엄청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예약, 사전 다운로드만 400만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고. 400만? 네, 400만이 넘었습니다. 오, 그래요? 인구의 10%가 10명 중에 한 명은 이거 다운받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출시하고 나서 양대 마켓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중요한 건 오픈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건 오픈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순위를 유지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그게 중요하구나.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넷마블도 게임 출시하고 네, 초창기에는 잘 됐다가 순위가 팍팍팍 밀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순위를 유지하는지 이거는 보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켓 그 구글 플레이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투자할 때도 항상. 네. 크래프톤이 상장이 연기가 됐는데 네, 뭐 사실 이거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 업계가 오늘 판호가 발급되면서 심리가 좋아지고 좋아지고 한다 그러면 크래프톤의 상장을 굉장히 반길 수도 있을 건데 뭐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상장 연기되고 막 수급 갈리고 이래버리면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 상장은 다음 달 21일에서 22일로 연기된 거는 됐죠. 뭐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네. 그 짧게 하이브 블록딜 얘기만 살짝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하이브가 블록딜이 돌았는데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7.57% 가지고 있는 거의 250만 주량을 네, 외국인에게 외국인 70%, 기관 30% 이렇게 해서 블록딜로 넘겼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대 9% 할인된 가격에 팔았는데 네, 그래서 뭐 오늘 한 7-8% 장중에 7%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남은 물량은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네, 유증 받은 물량 18만 주가 이제 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 하이브 주식을 영원히 가져갈 건 아니었어요. 그 전략적 투자자잖아요. 지분 투자해서 많이 먹고 네, 빠진 게 뭐 네, 정상이죠. 그러려고 들어간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아 얘들이 팔아서 막 배신감 느끼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네,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두 번 팔았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10월 15일에 상장했을 때 바로 조금 팔았고 물량은 이렇게 크지 않은데 네, 10월 달에 한번 팔았고 12월 달에 한번 팔았는데 그때마다 주가는 출렁출렁 하락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들이 판 가격보다. 그래서 뭐 하이브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이제 그런 투자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하이브의 주가는 앞으로 하이브가 이제 안 좋으니까 팔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당연히 팔 물량이었다. 맞습니다. 언제 시기가 언제냐가 네, 문제지. 오늘 SM이 급등했거든요. SM이 급등했는데 뭐 급등한 뭐 이유를 뭐 몇 가지 찾아보면 뭐 위버스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 네네네. 이거 하이브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뭐 큰 문제는 네, 없는 거고 그냥 수급적인 영향이다. 약간 아마 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혹시 이런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 여러 개 더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지분 구조를 봄 나오니까. 네, 나오니까 방시혁. 네. 방시혁 의장이 30% 가지고 있고 넷마블이 20% 가지고 있고 50%고요. 나머지 이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버행 이슈는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큰 네. 걱정 없다. 이 네. 오버행 이슈만큼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주요 뭐 좀 화제가 됐던 주식 종목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뭐 지금 얼굴 표정은 계속해서 밤새 방송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 저희가 해외 주식 영상을 좀 찍었어요. 저희 네. 권윤구 애널리스트라고 해외 주식에 엄청 권위 있는 네. 권윤구 애널리스트가 네. 아 해외 주식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기초가 조금 내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네. 오셔서 영상 한번 보시고 댓글 네. 다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돌리시네요. 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아, 이번 주 특집으로 1호 시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